오늘 미국에서는 개인의 소비 관련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.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오늘 미국에서는 5월 개인 소득과 이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.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오늘 이 당뇨학회가 개최가 됩니다. 한국의 여러 기업들도 오늘 이 당뇨학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. 일단 기술 이전을 노린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ST, 일동제약, 펩트론 그리고 한미약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떤 좀 결과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이어서 오늘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는요, 오늘 6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나오고 더불어서 아모센스가 신규 상장됩니다. 이 아모센스라는 기업은 IoT 전문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. 넷플릭스 망 사용료와 관련된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. 일단 소송 1심이 나오는데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 1심입니다. SK 브로드밴드가 이긴다면 이 KT와 LG 유플러스도 이 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언급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더불어서 이 대우건설 인수전 본입찰 접수가 오늘 있습니다. 호방검설이 오늘 3년 만에 이 대우건설 본입찰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셔야 할 이슈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